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하기도 전인데 요 며칠 불볕더위였죠. 올 여름은 7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그제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도 올랐는데 올 여름 에어컨 좀 넉넉히 틀었다가는 냉방비 폭탄 맞는 거 아닌가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내는 그 전기요금 실제로 어느 정도나 오르게 되는 건가요? 드디어 올렸죠. 네. 고민하고 고민하다 또 연기하고 연기하다 드디어 올렸는데 이번에 올린 인상폭 킬로와트 시당 8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네.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해봤는데 4인 가구가 우리나라 평균 한 월에서 330킬로와트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번에 네. 8원이 오르게 되면 기존에 내는 돈보다 한 3천 원 정도가 더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총 금액으로 따지면은 기존에 한 6만 3,500원 정도 냈던 게 한 6만 6천 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네네. 우리나라 가정용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구간을 좀 확대를 해줬는데도 300킬로와트하고 450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버티면 괜찮겠지만 이제 만에 하나 여름에 450킬로와트를 더 쓰게 될 경우는 네. 6만 원대가 아니라 9만 원대 이상의 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영업자, 네. 예를 들어서 뭐 PC방 같은 데는 제 사장님 인터뷰하는 거 언론에서 보니까 비 온나 이럴 때 에어컨 잘 안 틀면 손님이 안 온대요. 꿉꿉하면 안 오니까. 네. 특히 좀 많이 걱정되는 게 올 여름 네. 기상청은 좀 더 보자고 하지만 뭐 7월에 비 안 오는 날이 이틀밖에 없다.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습기도 틀어야 되겠죠. 에어컨 냉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벌써부터 이 냉방비 폭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폭탄 이런 용어를 쓰는 게 과장한다고 해서 언론에서 좀 안 쓰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실제로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이번 주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면서 벌써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기료 인상 소식에 조금이라도 아껴보려 선풍기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 같은 절전 제품도 인기라고 합니다. 김지윤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한 마트의 가전제품 코너. 여기저기 선풍기를 둘러보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손으로 얼굴로 시원한 바람을 확인합니다. 작동은 잘 되는지 손으로 버튼을 눌러보기도 합니다. 이내 선풍기가 든 상자를 카트에 싣고 집으로 가져갈 준비를 마칩니다. 4월 이후 한 달 반 동안 이마트의 선풍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3% 늘었습니다.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란 관측이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6월과 7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40%로 내다봤습니다. 예년보다 좀 빨리 더워지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선풍기를 좀 빨리 더 보러 왔어요. 물가가 치솟으며 소비자의 지갑이 얇아진 것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풍기를 찾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해서 가성비가 높은 저희 자체 브랜드 선풍기 위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15일 발표된 전기료 인상 소식도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낮은 선풍기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전기료 인상 소식 이후 3일 동안 선풍기 매출은 313.5%가 늘었는데 이 기간 에어컨 매출은 7.4% 느는 데 그쳤습니다. 절전 물품을 찾는 손길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전기료 인상 소식 이후 절전형 멀티탭 매출도 3일간 7.9%가 늘었습니다. 그 쓰는 시간을 줄이든가 아니면 이런 멀티탭 같은 거 이용해서 나중에 차단시키든가 뭐 그런 거. 그 전기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그 이런 거 집에도 지금 다. JTBC 김지윤입니다.